PD입니다. 오늘은 세부 막한 절묘거리 따미야에 왔습니다. 자, 절묘거리 한번 느껴보시죠. 자, 이곳 따미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먼저 브랜드 아울렛 매장, 식당, 주점, 클럽, 바, 막탄 내에서는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통하는 곳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온 이유는 오늘 이 따미야를 소개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깔카피자라는 프랜차이즈 피자집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여러분 앞에 있고요. 자, 오늘 날씨 굉장히 좋습니다. 비도 오고 태풍도 오고. 자, 렛츠고! 비도 오고 음악도 나오고 피자 먹으러 가시죠. 헬로. 자, 지금 깔타피자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제가 먹어볼 피자는 필리핀에서 가장 특별한 피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제가 오늘 혼자서 도전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메뉴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메뉴 보시면은 사이즈가 6개가 있는데 레귤러, 패밀리, 엑스트라 라지, 슈퍼, 엑스트라 슈퍼, 그 다음에 몬스터 총 6개가 있는데 오늘 제가 도전할 사이즈는 바로 이 M이라고 써져 있는 몬스터 사이즈입니다. 자, 메뉴 보면은 여기 마르게리타, 그 다음에 팔마,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이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큰 이 칼다 스페셜 몬스터 사이즈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예요? 2310페소입니다. 자, 피자는 주문을 했고 이 몬스터 사이즈가 과연 몇 명이서 먹을 수 있는 건지 여기 일하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몬스터 사이즈 how many person put in a eating? Person 20 to 25 person. 20 to 25? Yes, we have a 50 slices. 22명에서 25명에서 먹는답니다.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몬스터 피자를 혼자 다 먹은 사람 본 적 있어요? No. Big guess. 와. 진짜 다 먹을 수 있어요? 봐야죠 뭐. 슈퍼 사이즈는 먹어봤는데 요거는 솔직히 처음이에요. 먹어봐야죠. 자, 이게 바로 깔다 스페셜 몬스터 피자입니다. 16 픽셀. 제가 지금 이거를 16조각으로 나눠달라 했어요. 지금 피자가 너무 커서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도 몰라요, 아줌마가 지금. 피디님, 먹어도 돼요, 이제? 근데, 필립 씨. 네. 진짜 먹을 수 있겠어요? 아, 먹죠. 접어야죠, 이거를. 지금 첫 조각인데 맛은 엄청 맛있어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우리 또띠아 먹듯이 말아야 돼요, 피자를. 보이시죠? 지금 두 조각 중에 맞죠? 네.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죠? 사실은 오늘 오기 전에 저녁을 먹고 왔어요. 어쩔 수 없죠. 네. 벌써 배부른 거 아니죠? 안 불러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 아. 이제 시작이죠. 너 힘들지? 아니요, 안 힘들어요. 아직 안 힘들어요. 오, 살려주세요. 못 먹겠어. 너무 배불러. 이거 누가 하자 그랬지? 제가 하자 그랬는데. 아, 이거 몬스터, 진짜 몬스터네. 못 먹겠어. 괜히 괴물이 아니야, 이게. 두 조각까지는 괜찮았어요. 세 조각 넘어오면서 한계가 왔는데, 네 조각째는 입 대자마자 화가 나더라고. 못 먹어.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아니, 슈퍼 사이즈는 먹어본 적 있는데, 혼자 먹기엔 좀 커요. 이게 25명이 먹는 피자인데, 그래도 4분의 1은 먹었어.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아,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아. 아, 이제 포장할 거잖아요. 포장한다, 이제. 간다. 그만 먹는다. 땡컵. 간다. 이거 누가 먹어? 요만큼 먹은 게 어마어마한 요만한 게 얼마나 이게. 피자를 먹는데 군 생활이 생각나요. 고참이 뭘 좋아하냐고 물어봐서 초코파이 좋아한다 했다가 두 박스 먹은 기억이 나네요.